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아유, 올 때마다 나무에 박혀있네. 기억을 지금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미지아단성에서 700명을 잡았죠. 제가 군단을 3개 잡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요, 적국이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쌈싸먹혀 있는데, 우리나라가 꽤 이제 병력이 많은 편이라서 5,900이고 적은 2,500에 1,800이죠. 아, 스토지아가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 스토지아를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려가서 이 공격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게 고민되거든요. 근데 지금 적들이 미지하단만 노리고 있죠. 과감하게 미지하단을 거르고 내려가서 블란디아를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빨리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거 저렇게 안 하면은 답이 없겠는데요. 갈렌트가 점령되었습니다. 갈렌트... 어? 도시 먹었어? 오, 제법인데. 나 저기 방어나 할걸 그랬나? 아닙니다. 몰아치기 시작한 거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도 있네? 나 먹을 수 있네? 그럼 제가 먹을까요, 그냥? 저쪽에서 어차피 싸울 거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주세요. 어? 지금 우리 영주가 하나 꺼졌거든요, 눈앞에서? 어, 이게 뭔 일이야. 아유, 맛있겠다. 다 잡았나요? 마을에서 이렇게 전투를 했습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멀리서 영향력으로 받아먹은 갈렌트에 왔습니다. 주둔군 28명 있네요. 자, 병사는 120 넣었습니다. 120 넣었으면은 뭐 알아서 주둔군 차면서 막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저도 빨리 징집해서 모으겠습니다. 블란디아와 화친을 맺는다. 갑자기? 나 지금 왔거든요, 지금? 갈렌트 보러? 그래, 화해하자. 아니, 왜 내가 할 땐 안 해주고. 아, 그래, 됐어. 잘 됐어요. 스터지아만 치면 되죠. 뭐, 나 도시도 하나 생겼고. 와, 나쁠 거 없죠.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던던던. 뭐야, 스터지아와 화친을 맺는다. 아니, 갑자기 스터지아랑도 맺는다고? 저 지금 왔거든요, 스터지아 앞으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이제 밀면 끝나잖아, 게임. 대체 왜? 아니, 심지어 저 이렇게 되면 전쟁을 안 하면 영향력을 못 채우거든요. 전투로 채우기 때문에. 아, 이러면 제국에 전쟁을 걸 수도 없는데, 함부로. 아, 전쟁을 걸 수가 없네요. 다 0%네요. 그렇다고 스터지아랑 뭐 블란디아에 다시 걸 수도 없고. 블란디아가 9%네? 블란디아 회복력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이거... 전쟁이 난다면 블란디아 쪽에서 날 것 같죠? 아, 은신처라도 깨겠습니다. 내가 안 갈 순 없나요? 내가 안 가고 내 부하들만 보내면 안 되나? 노준이 데려가죠. 어? 이 자활을 써야겠다. 자, 보시면은 선술집에 자활이 있는데 이 녀석 데려가겠습니다. 이 녀석이 능시가 좋네요. 우리는... 어? 아,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공학이 붙어있네요. 아, 잘못 봤나봐요. 전술이 붙은 동료인 줄 알았는데. 뭐, 공학도 나쁘지 않죠? 우리 부대 공학을 담당하는 녀석이 있었군요. 박식한자 코른타이. 괜히 데려왔잖아. 뭐 어때요? 너는 장사해라. 앞으로 장사를 하면서... 어, 얘가 아닌가? 상단을 꾸리고 싶습니다.
자활에 놔둔. 근데 착각을 하긴 했지만 새로운 삶을 주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얻은 도시 갈렌트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도랑 물고기랑 양을 이제 마을에서 주요 상품으로 삼기 때문에 그냥 와인 압축장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하시오. 자, 이렇게 하면 공방도 세웠고요. 대체 언제쯤 언제쯤 전쟁이 날까요? 왜 이렇게 평화적이 됐지 갑자기? 0%면 안될 텐데? 한번 해볼까요, 0%여도? 아, 1%라도 있으면 제가 해볼 텐데, 진짜. 아니, 좀 기다리죠. 아니면은 좀 만만해 보이는. 너. 아, 왜 그래? 내100 영향력 어떡할 거야. 어떻게 100%가 나와? 산적도 잡으러 왔습니다. 숲두목이었군요.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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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죽으시지. 어떻게 그렇게 범죄자가 많을 수 있지? 나 참. 오, 드디어. 하품하는 사이에 드디어 누구냐? 블란디아. 아, 좋습니다. 아, 잠들 뻔했네. 이게 뭔 일이죠? 오, 무인세르 1200명. 저거 껴줘야죠. 펜카녹 방어하러 오고 있네. 확 재밌어진다, 또. 전쟁을 해야 재밌습니다. 저 역시 전쟁 게임이야. 뭐야? 세트야, 얘네 둘이? 아, 몰라. 블란디아 노려. 아, 이번 거좀 마른데, 근데. 저도 칩니다. 펜카녹. 사다리 어딨어? 여기다 놓란 말이야. 아, 이런 데다 놨냐. 내가 올라가, 악! 그만 안 해? 내가 올라가기만 해. 내가 올라가기만 해. 오, 너무 많아. 화살 계속 날라오네, 무슨 성. 야, 이거. 올라와도 날라오네, 화살이. 아직도 공성출을 안 듣나요? 독하다, 너희도 진짜. 뚜꾸뚜꾸 해! 겁나 빨라, 공성추. 오, 잘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다이스카이가 전사했대요. 오, 데르트허트 왜 이렇게 적어요? 우리 300명이었는데 왜 먹으러 온 거야? 저거는 제가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아유, 300명 돼버렸네. 대왕님 부대인데. 그만 와, 이씨. 오, 그만! 어디 보자. 아유, 잘 파고들었네요. 이건 뭐볼 것도 없죠. 아닌가? 왜 이렇게 못 싸우지, 얘네들? 다 잡았나요? 아,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데르터트. 우리도 좀 많이 당하긴 했네요. 폴레르기 군대. 폴레르기 군대. 폴레르기 군대. 딱 비슷한 숫자죠? 489대 490.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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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닥. 오. 저희가 높은 곳을 먹었습니다. 상대 지금 먼저 오고 있네요. 야, 이 공병들 예쁘게 와서 죽으러 왔구만. 너무 좋죠?
얘들아 정신 차려라. 안 끝났다 아직. 아. 아, 좀 더 깔끔하게 싸우고 싶어. 저 추가 병사가 너무 늦게 오네. 나름 끌어들여 싸웠는데도.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군요. 아, 이겼습니다. 61명성. 어, 아무도 안 죽었네, 동료? 아니, 데르트허트 뭐 하는 거지, 여기서? 아, 진짜 블란디아 끈질기다. 예, 이제 잡는 것도 신나지 않을 정도네요. 아, 독하다, 독해. 와우. 내가 어그로 끌 테니까 여기 쏴줘요. 그렇지. 궁병들 저거. 제가 이번에 블란디아 석궁병을 만들어서 이제는 원거리도 생겼습니다. 아이고. 아. 근데 쟤네 어디 가는 거예요? 어, 얘들아, 밀어라. 쭉! 와, 카이팅 하는 거 예술이다. 뭐하냐, 거기서 모여서? 뭐하냐? 어, 뭐야,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와, 알파고 겁나 잘 싸워. 내가 없어도 잘 싸우네. 내가 없어도 더 잘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안 끝나죠? 됐다. 스터지아와 화친을 맺는다. 아니 갑자기 스터지아랑 화친을 맺는데요. 또 미묘하네 또 이거 확률. 맺어요. 스터지아 땅을 뺏은 게 없죠? 뺏긴 것도 없지 않나요? 하나 정도 뺏겼을라나? 보죠. 스터지아가 미즈 아 게르세고스 하나 뺏었구나. 뭐 저 정도는 뭐 줄 수 있죠 뭐 까짓 거 뭐. 어 650이 용가르드 성으로 가고 있네요. 아 좀 많은데. 여기죠. 저, 블란디아는 진짜 끝이 없. 500명 발견. 이건 제가 끊어야죠. 이리 와.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됐다, 잘 됐다. 와, 그 원비 너무 예쁘다. 와, 오다 도망간다. 보병도 가! 저쪽을 내가, 저쪽을 막아야 돼. 어, 너무 넓은데, 근데? 야, 너무 예쁘다, 교환비. 지금까지 그 수많은 특등사수와 기사들로 빅녀을 매겼던 블란디아인데 드디어 병질이 떨어졌습니다. 아! 시끄러워졌다. 아 근데 어휴 도망가네? 싸워봐! 믿고 있다고. 와. 와, 저기서. 저기서 자리 잡고 쏘는 거 진짜. 진짜 똑똑해졌군요. 우리 부하들이. 석궁병 섞어줬을 뿐인데. 40명성에 부하 아무도 안 죽었고요. 그거 맞아? 이거 졌죠? 아니 저거는 2000은 되겠는데? 너무 짜자리가 많이 붙어서? 이때 루이칸을 도와줘야겠다. 저 녀석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유감. 루이칸 빨리 먹자. 칼라도그도 왔다. 대왕님. 아니 얼마나 급하게 왔으면 말도 안 타고 왔어요. 대왕님 뭔데? 공성주 하나 갖고 가는 클라스.
이 성도 이쪽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성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 사다리를 방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 먼저 가겠네. 공성무기를 어유 어유 얘는 왜 죽어 있어? 공성무기 이런 공성무기 어디서? 아, 너왜 이렇게 잘 싸우니? 와, 이거 저기도 공성무기가 있네? 공성무기 저거 먹으려면 여길 뚫고 가야 돼요. 레전드. 와, 나못 가겠어. 아, 못 가겠어.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아. 하지만 일로 들어간다면? 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간다면? 어디? 됐다. 아, 장악. 오. 이제 저는 여기만 지키면 되겠죠? 제일 위험한 거 막은 거 같으니까. 공성탑이 저기 있었군요. 아, 절에서 몰려있던 거구나. 왜 저렇게 많이 몰려있나 했네. 왜? 아, 치사하네. 하지만 이미 공성무기 활성화시키긴 늦은 것 같죠? 라고 말했으나? 활성화시켜 쏘고 있네요? 어, 독하다, 독해. 빨리 여기 있는 녀석을 혼내줘. 둘이서 지금 무쌍하고 있잖아. 수성 무쌍. 아, 저 부대를 없애놔야 편할 텐데. 이렇게 둘이서 같이 싸먹으면 될것 같다. 물어주세요. 물어주세요. 오히려 이득? 오히려 이득? 루이칸의 군대를 도와준다. 와, 너무 좋다. 오다 죽죠? 얼마나 빨리 오고 싶었으면은 무기도 안 들고 오네? 무기 안 들고 걸어와서 뭐하지? 하고 뒤뚱거리다 맞아 죽었죠? 약간 석궁병만 잡으면은 완벽하게 교환된다. 아, 석궁병 잘 잡고 있나요? 이제 알파고 전술 들어갑니다. 제 언덕 전술을 빠꾸하고 알파고 전술로 상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과연? 전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기고 있어요. 결과가 좋으면 되죠? 그냥 닥돌한 것 같은데, 이거? 나 궁병이 반인데, 지금. 닥돌을 했다고? 너무 믿었구만, 컴퓨터를. 아, 장군 죽었다. 아, 회생매 주죠, 그냥. 부대가 여기죠. 회생매를 주겠습니다. 나 의술이 126이네요. 아, 오늘 하나 찍어보네요. 꽤 오래 했는데. 공성무기 폭파 피해자가 30% 확률 죽는 대신 부상을 입습니다. 오, 이거 되게 좋아 보이네요. 공성전에서 입은 치명적인 상처를 회복할 확률이 30% 증가합니다. 아, 매일 30% 확률로 부상당한 말을 치료합니다. 전투가 끝난 후 사망한 기병에 탈 것을 50% 확률로 회수합니다. 필요 없죠. 보병 부대니까. 공성 의무병. 아, 좋다. 아니, 누가 칼렌트를 포위했단 말인가?
병사가 있었군요. 야, 갈렌트를 또 물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물까요? 병사도 별로 없을 텐데. 뭔 자신감으로 자 공격하는 거지? 3,500이네? 영주를 꽤 많이 데리고 있을 텐데. 오, 제 영주 꽤 많이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징집해 오는 거죠? 싸울 생각 없었는데. 뭐 이길 만한 싸움이니까. 이아이가 첫돌지는 개판으로 하네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쟤네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병사들 있는데 왜 통과해서 가는 거야? 저기서 왔거든요, 지금. 저기 보이시죠, 초록색? 저기서 왔는데 왜 통과해서 가는 거죠, 그냥 안 싸우고? 이상한 놈들이네. 알파고의 전술인가? 오! 아, 이긴 것 같죠? 아이고, 알파고 전술 나왔습니다. 뒤로 뺐다가 궤도라는 건 아니겠지? 뭐지? 각개격파 당하는 전술인가? 저건 뭐죠? 저 둥근 거는? 약간 설레이는 전술인데. 저거 둥근 거 해체당했거든요, 강제로 지금. 와, 현란하다. 그냥 닭돌이 더센것 같습니다, 둥근 것보다. 뭔지 모르겠는데. 둥근 것보단 닭돌이 세네요. 31명성. 원로원 시행하기 위한 투표. 3티어 이상 가문은 매일 영역기를 얻습니다. 너무 좋다. 그냥 준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500 잡으러 왔다. 빨리 물어, 물어. 이번 전투도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140명 죽었는데 상대 다 잡았네. 자, 내가 이쪽으로 가. 뭐야? 서부제국. 잠깐만요. 합평하죠, 그냥. 합평 그냥 합시다. 제국을 까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게 없는 것 같죠? 뭐 했죠? 갈렌트 먹었고. 갈렌트 먹었고. 에이, 설마. 갈렌트 먹었고, 게르 세고스 뺏겼고, 레빌 먹었고. 아니, 성 하나 주고 도시 두개 먹은 게 다야? 그럴리가. 제가 착각하는 거겠죠? 아, 어찌됐건 제국과 전쟁이 됐습니다. 이번에 제국을 뭐, 삼켜버리면은, 이득을 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괜찮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도바, 안녕히 계세요.